어깨와 반동이고요. 네,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다행히도 2년째 잘 같이 살고 있는 농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약간 앉아서 들으면서 100강이라 됐는데 왜 나는 100강의 축하 공연을 하러 왔는가, 저 강의를 들으러 왔어야 했는데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요. 사실 그 여기 있는 사진은 저 연애 때 사진이에요. 연애 때 이제 뱃속에는 첫애를 품고 연애를 했던 시절인데요. 그 저희는 아무 계획 없이 모든 아이들을 신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체험을 했는데 그 근본에는 저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더더욱 되고 싶지 않았는데 새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아직도 저는 제가 올바른 부모인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어쩌면 좋은 어른을 보지 못했고 부모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부 반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단어들에. 근데 살다 보니까 좋은 어른들도 있었고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그 단어에 갇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오면서 줏대 있는 부모 되기? 줏대가 뭐지? 근데 제가 들어온 줏대 있음은 다 부정적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사람이 줏대가 없어? 왜 그렇게 너는 흔들려? 근데 오는 길에 한번 찾아봤어요. 줏대가 무슨 얘기인지. 그랬더니 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꿋꿋이 지켜내고 내세울 줄 아는 기질이나 기품. 기품. 근데 그 단어의 설명을 사실 들으면 너무 좋은 말이죠.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신의 생각대로 신념대로 살아가는 삶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또 그 이 세상에서 잘못 만들어낸 편견에 또 갇혀 있었구나. 그러면서 저는 줏대 있는 부모로서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신은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왜냐면 새 아이를 키우지만 그 어느 직장에도 적을 두지 않고 있고 또 저희는 지금 성미산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가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세 명을 지금 다 그 성미산 마을 안에 있는 국공립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공동육아를 한다는 건 외로운 싸움이기도 해요. 그 대안학교, 대안교육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너는 너무 줏대 없이 자연의 아이들을 맡긴 채 키우고 있어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 그래서 저는 제가 줏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면서 그 단어의 뜻을 보면서 나 참 줏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김기용 선생님께서 그 17살 친구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저희 첫째가 공동육아로서 한 3년을 자라다가 올해 초등학교를 자신의 입으로 너무 가고 싶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동네에 성미산학교가 있음에도 프리랜서인 저희로서는 보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이제 한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매일 밤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학교에만 가면 배가 너무 아프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근데 저는 절대로 꾀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게 너무 기민한 친구여서 그 긴장감 또 잘해내야 한다는 어떤 압박감에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학교에서 배 아픈 거 없어. 그래서 양호실도 갈 수 없고 집에도 갈 수 없어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날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금요일이었고 그래서 금요일날 선생님한테 아파서 가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월요일날도 오늘도 쉬어야겠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아이가 이렇게 자주 학교를 빠져서 걱정이에요. 네 그러고 그냥 말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월요일날 아이와 함께 경복궁에 한복을 입고 나들이를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행복했고 배도 아프지 않았고 머리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제 아이를 6개월을 보고 있어요. 6개월을 학교를 다니다가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아이들을 마음대로 키우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많이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그게 어쩌면 줏대일 수 있겠다라는 좀 지지를 받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빈 곳도 있지만 이
곳곳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나머지 빈 좌석까지 채워주는 느낌. 그래서 진짜 아까 예상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노래로서 이렇게 축하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저희의 노래로 이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제가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각각 만든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셋째를 낳고 만든 노래인데 셋째야 비로소 내가 이제 아이를 좀 키운다 라는 느낌을 셋 정도는 나와봐야 이제 아이를 키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몸무림도 키우고 둘째는 아니까 대충 키우고 셋째야 비로소 예쁘구나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다 예측이 가능하고 또 어떻게 클지가 다 아니까. 그래서 저희 노래 중에 그 세 아이에 대한 노래 중에 가장 좀 평화로운 노래, 그러면서도 그냥 우리들이 내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곁에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라봄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조용히 눈을 뜨고 조용히 눈을 감는 너의 모습 고요히 바라보고 고요히 시간은 흘러가고 시간을 바라보는 너의 순간 시간은 이어지고 시간이 지어낸 건 그것이 바로 기다리던 너였다. 너는 소리 없이 내 옆에 누워 우린 소리 없이 나란히 누워 그렇게 수많은 날들 함께 보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내 옆에 누워 우린 소리 없이 나란히 누워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함께 보냈다. 시간을 흘러가고 시간을 바라보는 너의 순간 시간을 이어
시간이 지나는 건 그것이 바로 기다리던 나였다. 저희는 음악을 하고 살고 있지만 청소년들 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09년부터 대하자센터, 서울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안에 있는 대한학교에서 교사를 계속 하고 있었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잠시 그만두다가 지금은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렇지 않게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청소년들을 가르칠 수 없겠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남의 귀한 자식들을 가르치지? 내가 가르칠 게 있을까? 내 아이도 잘 못 키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잠깐은 쉬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방향성을 달리해서 저는 좀, 원래는 같이 음악 수업을 하다가 저는 이제 작년부터 요가 수업을 이제 하고 있어서 아이들도 음악으로 만났던 스님을 내가 왜 요가로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내가 왜 요가를 가르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활동들이 이제 다 일관성이 이렇게 통하는 것들이라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민들레에서 오디세이를 진행한다고 해서 저희는 아마 한 3년 전에 민들레 친구들과 함께 그 정독도서관에서 공연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고, 지금 한 분은 하다센터 안에서 또 하고 있는 오디세이에서 음악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오디세이에 나와서. 그래서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 막 너무 막 반갑고 벅차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학교 밖에서 시작했지만 저는 또 학교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미쳤으면 학교는 나와야 되고 해체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뜻을 보면 얼마나 옳은 단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안교육이라는 건 또 다른 학교를 만드는 거고, 사실 굳이 학교가 필요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사람들은 어딘가에 적을 둬야 또 안심을 하는 그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깨어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학교, 정말 많은 학교, 공공의 학교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학교들 있잖아요. 뭐 하루 종일 잠자는 학교, 하루 종일 먹는 학교, 그것들도 그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앉아있으면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5분인데 그럼 노래 세 곡 하면 끝나거든요. 사실 저는 노래는 도구일 뿐. 아,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네요. 한 시간이 늦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15분 말고 한 시간으로 저희를 불러주세요. 다음에 한번 저희, 네, 할 얘기 많으니까. 노래보다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감사를 모시겠습니다. 네, 할 말은 많지만 그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정말 치열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텍스트가 아닌 경험과 삶에서 계속 싸워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직관을 따라가자.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누군가는 저희 아이들을 보고서 되게 근본 없는 자신감으로 망나니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너무 제멋대로니까. 근데 저는 그 자율성 안에서 자신들이 찾는 원칙이 있을 거라고 그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그 학교라는 곳,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가정이 최초의 사회고 그 다음이 학교고 그 다음이 사회로 나가는데, 굳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도 하지만, 저는 그 제일 작은 사회를 꾸려나가면서 제가 엄청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른이 안 듣던 제가 그 새 아이라는 스승을 모시고 엄청 크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청소년 교육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 부모들의 일관성 없음에 분노를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는 핸드폰 보면서 왜 자기한테는 핸드폰을 못 보게 하고, 공부하라고 해놓고 부모님 옆에서 게임하고 있고,
자기한테 나가서 놀지 말라고 해놓고 아빠는 술 마신다고 나가고, 그래서 아이들이 분노를 쌓는 거예요. 저것도 인간인가? 내가 저것대로 스무 살만 되면 버리고 나갈 거야. 저희는 대한학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이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고, 또 어느 학교에 진로교육이라고 해서 갔더니 일진들만 모아놓은 어떤 그런 교실에서 가게 되고. 일진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네. 갔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일진 그리고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라서 좀 무섭긴 했는데, 근데 그 아이들도 결국에는 마음을 건드려주면 그냥 아이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부모는 뭐가 됐든 일관성이 있어야겠구나. 그러면서 그게 줏대 있음이 아닐까? 아까 앉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제 어린 시절을 또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그냥 무한한 사랑과 지지, 기대고 키 되어주는 것, 그게 부모건 학교건 그 어떤 어른이건,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들 때 집에 가서 기댈 부모가 없으면 다른 곳에서 기댈 어른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한테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저는 최대한 그냥 지지만 열심히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런 얘기들을 좀 주고받으면서 서로 위안과 힘을 좀 주고받고 싶었고요.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다정한 왈츠라는 노래인데요. 저는 이분을 통해서 사실 되게 많이 배우는 편이에요. 저는 공교육을 나왔고, 이분은 이제 시골의 아주 작은 학교에서부터 시골에 막 처박혀 있는 대안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냥 수능을 외바라고 하고 서울에 올라오신 분이어서, 그런 분을 만나면서 정말 많이 깨면서 자라고 있는데, 늘 하는 얘기가 인생에서 유머와 여유가 없으면 그건 망한 인생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유머와 여유가 없거든요. 이분 덕분에 이제 조금씩 장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냥 그게 모든 삶을 좀 풍요롭게 한다라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그냥 서로가 따뜻한 마음, 다정한 마음을 나누면 그냥 즐겁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만든 노래, 다정한 왈츠 들려드릴게요. 다정함이 머문 자리, 사랑이 남았고, 섬세함이 머문 자리, 사랑이 있었네. 뜨거운 사랑이 지나간 자리, 따뜻한 사랑이 머물러 있어줬고, 그 사랑이 떠나간 자리에 잔잔한 사랑이 남아 우릴 기다리네, 우릴 반겨주네, 사랑. 정함 그대들의 따스함 그대들의 사랑이 흘러 이 순간 지금에 왔네. 두 사람이 머무를 자리에 잔잔한 사랑이 남아 우릴 기다리네, 우릴 반겨주네, 사랑. 잔잔함 속에 영혼이 흐르고, 잔잔함 속에 온기가 진정한 사랑이
지금의 사랑이 있었네. 다정함이 머문 자리 사랑이 남았고 섬세함이 머문 자리 사랑이 있었네. 사랑이 있었네. 보이시죠? 지금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 하고 있습니다. 테이프에 감겨진 마이크의 의존에서 그래서 눈을 떠보니 마이크가 누워있는데 그냥 이런 자리일수록 저는 더 많은 뮤지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서로 축하해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든 기꺼운 마음으로 불러주세요. 기꺼운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그냥 신뢰인 것 같아요. 그냥 안현 선생님이 공연을 의뢰를 왔고 되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고 공연비에 대한 얘기가 일절 없었는데 저는 그냥 네 하겠습니다. 스케줄 맞춰볼게요. 그리고 거의 공연 때가 다가와서 근데 혹시 공연비가 있죠? 라고 여쭤봤는데 뭐 그런 신뢰였던 것 같아요. 안 주면 많은데 주면 좋지? 생각으로 네.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제 재능으로 보낼 수 있는 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철저하게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 제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 난 원시인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슬펐어요. 난 이렇게 인생을 계획 없이 살다가 언젠가 망할 거야. 근데 그날 그 공동교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교 선생님 제가 성함이 계속 생각이 안 나는데 우병호 선생님? 안병욱 선생님이신가요? 네, 아무튼 그 선생님이 정말 생뚱맞게 저희 임신을 뭐 아시는 것도 아닌데 요즘 시대에 아이를 셋을 낳는 것만큼 지혜로운 일도 없다. 근데 정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날 셋째를 가진 걸 알았고 그 부모 교육을 갈까 말까 고민하다 그 자리에 갔는데 그냥 그 한마디가 저한테 너무나 큰 지지가 되었고 셋째를 봤을 때 이 아름다운 아이를 내가 두고 어떤 생각을 한 걸까? 그러면서 나도 한때는 아이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이였고 지금도 정말 소중한 한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그 모든 아이들은 너무 소중한데 너무 험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서로 연대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진짜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거는 정말 어른들이 진짜 관계를 맺고 진짜 나로 살아가야 맺어질 수 있는 그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안에서부터 공동육아를 실천하고 있어요. 왜냐면 같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낳았잖아요. 제가 배를 10달 동안 불렀고 너무 힘들게 아이를 3번이나 낳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한 군에게 이제 키우는 몫이 너의 몫이야. 그리고 난 10달을 배불렀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니까 한 아이당 10년씩 너가 키워야 돼. 그래서 생각을 났으니까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30년을 키워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엄마였던 사람 없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빠였던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엄마 아빠로 나누는 게 아니라 부모로서 아이를 서로 공평하게 키워야 그걸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아주 빡세게 집안에서 성평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너무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죠. 이 음악을 하면서 새 아이를 키우면 정말 매일매일이 보릿고개거든요. 하루살이 인생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꿈을 잃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 아이들도 알 것 같아요.
내가 저렇게 즐겁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도 된다라는 어떤 확신을 너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성공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뭘 제일 행복하게 할 수 있지? 뭐가 그렇게 즐겁지? 엄마 아빠가 나갈 때 일하러 갈 때 막 나이스 안녕 하고 외치는 걸 봐야 아이들도 나도 빨리 커서 저 돈이란 걸 벌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불안과 함께 싸우면서 매일매일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 꿈을 실현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꿈도 같이 성장시키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불러주신 게 너무 기쁜 것 같아요. 혼자서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 걸 얘기할 수 있어서 막 시간도 지금 제가 두 배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 곡을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대들을 기다리네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시간 두려워해도 되는 시간 우리 함께 하게 될 시간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내 옆을 바라봐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두 손을 못 잡아보기로 해요 시간이 그대들을 만나게 했네요 헤매고 외로웠을 시간들을 지나 함께여도 홀로여도 좋을 시간들이 지나 지금에 맞죠 너의 슬픔 너의 기쁨 너의 웃음 너의 눈물 모두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 몰랐던 마음 서로가 알아주기로 해요 말이 통하지 않을 땐 그저 마음이 가는 대로 가음도 통하지 않을 땐 말없이 안아주기로 해요 그저 안아주기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